약간은 신비주의. 이거지, 이거.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? 왜 좋아요 안 눌렀어? 좋아요 눌러야지. 안녕, 나는 데미안이야. 오늘 뷰티풀 9호로 화보 촬영하러 왔는데, 내 인스타그램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. 기대되지? 그때 아마 맨 처음 찍었었던 프로필 사진, 2층짜리 주택에서 찍었던 프로필 사진 중에 하나 올렸었을 거야. 아, 이거구나. 왜 좋아요 안 눌렀어? 좋아요 눌러야지. 여튼, 이거는 내가 그날 찍었던 프로필 사진 중에 얼굴이 제일 잘 나왔던 사진. 근데 이게 그 위에 있는 이계시물이 사실 내가 제일 좋아했었던 사진이야. 좋아요 눌러야지. 있어. 사용하고 있지. 이 계정에는 이제 내 지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 계정을 닫으면 요즘 시대에는 카톡으로 다들 연락하고 살지가 않고 좀 인스타로 서로 사는 것도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계정을 닫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. 데미안 데뷔 전에 모든 지인을 내가 잘라놓고 데뷔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처음에는 이 계정도 열어놨었어. 데미안 데뷔하고 나서 처음 한 두세 달? 그러면 또 개인 계정이 아니잖아? 그러면 결국에 모든 거 내가 하는 게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중간에 비공개로 돌려서 팬들이 많이 팔로우하고 있긴 해.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공개돼. 그래도 자기 만족이야. 약간은 신비주의. 못본 사람은 궁금한. 그래서 사실 별거 없기는 해. 데미안은 역시 냉미남이라고 생각해. 이런 사진 말하는 거지. 내린 게 이런 거 말하는 거고. 평소에는 이러고 다니긴 하지만, 그래도 내가 데미안으로 활동할 때는 냉남에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이거지, 이거.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? 내가 딱 추구하는 데미안의 모습에 아주 가까운 것 같아. 눈도 아주 똘망똘망하게 나왔고, 반쪽만 빗싸서 이렇게 그림자 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. 여기 반쪽도 그림자도 잘 줬고. 그래서 난이 사진 되게 좋아해. 5월 5일이네. 보이지? 초등학생 때는 아마 이때는 과학자 하고 싶었을 거고, 그래서 안 죽는 약, 불로장생 약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고, 대학교 와서는 나는 이제 경영학과니까 컨설팅 쪽도 생각을 해서 학회에 들어가려다가 그때 딱 회사랑 계약을 하게 돼서 안 들어가게 됐었고, 로스쿨? 이런 것도 생각을 해놨었던 것 같아. 이거. 춤추는 거. 보여? 나 진짜 열심히 했어, 이때. 지금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지만 내가 춤 영상이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찍혀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지금 하고 있는 걸더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잘하는 게 많은 것도 좋지만 하나를 정말 잘하는 게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요즘에는 음악 관련된 활동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. 아무래도 이번에 3월에 나오고 기간이 길어진 만큼 더 기대해도 좋을 거야. 데미안 피드 해시태그 냉미남. 안 돼? 냉미남으로 하면 안 될까? 그래서 해시태그 냉미남의 근황? 근황에 따라서 피드가 많이 바뀌네. 내가 어떤 피드가 딱 일관성 있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아. 오늘 뷰티풀이랑 촬영 너무 재밌었고 사진도 완전 멋있게 나온 거 같은데 앞으로도 데미안이랑 뷰티풀 많이 사랑해주고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해. 안녕.